지금부터 발산공업 자주식 탈곡기 ESP-R10의 주행 작동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작동 시에는 항상 기어 레버가 중립에 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기어가 걸려 있으면 자칫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어 중립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키를 오프해서 스타트 상태로 켜주세요.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옆에 있는 초크를 런에서 초크 방향으로 움직인 후 시동을 다시 한번 켜주시고 시동이 걸리면 초크를 다시 런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시동이 걸리면 전진 후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속 장치를 작동해 주시고 전진 시 전진 1단으로 후진 시 후진 1단으로 주행해 주세요. 변속 레버가 약하게 올려져 있을 경우에는 시동이 꺼질 수 있으며 적정하게 올려주세요. 기어가 걸리면 주행 레버를 앞으로 밀어서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탈곡기 주행 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조향 레버를 사용하여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해 주세요. 주행 및 탈곡 시 탈곡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동력을 차단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엔진의 전용유는 휘발유이므로 경유나 등유를 넣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경사지에 정차하거나 운반 차량의 적재 시에는 기어를 전진 1단 위치에 놓아 탈곡기가 밀리는 것을 방지해주세요.